오늘은 화엄 십지경, 화엄경 그러면 십지품이고요. 원래 독자적으로 십지경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이제 십지경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이 화엄경 십지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드린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까지 제가 드린 얘기는 대승불교의 성불관이죠. 소승불교의 성불관, 대승불교의 성불관. 우린 부처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그게 어땠죠? 소승불교 입장에서는 부처가 된다는 게 열반에 든다는 걸 의미했고요. 이 열반에 든다는 건 개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개체성을 초월하면요, 이 삼계에 다시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체성을, 삼계라는 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을 완전히 초월하면, 초월하여 성불을 하고 열반에 든다 그러면 이 우주랑 다시 접속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불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열반의 개념이고, 열반이라는 거는 완벽한 이 우주에서의 열애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가요? 이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열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이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랑 오온이랑 오온을 거부하는 거죠. 오온이 삼계를 이루는 주 요소입니다. 색수상행식, 색깔, 느낌, 생각, 의지, 어떤 식별, 우리가 뭘 따지고 알고 분석하고 결국 생각, 감정, 오감으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이 삼계를 초월한다. 그래서 이 삼계랑 조금 더 이 우주에서 인과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그 경지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승에 오면은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온이, 오온은 그대로 공하다. 이게 뭔 의미입니까? 공은 불생불멸이다. 예. 즉, 오온 자체도 청정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버립니다. 색수상행 자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여기가 바로 열반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열반이세요. 본인이 아시기만 하면. 깨달으시면 열반이에요.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만 각성해서 보면 그대로 열반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인 줄 아시는 게 반야바라밀입니다.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나는 뭐만 있으면 좋겠어. 열반에 들고 싶어. 이 세상이 너무, 오온하고 만나면 너무 괴로워. 오온은 무상의 고통이야. 이게 다 지금 초기 불교에서 말한 이, 사실은 석가모니께서 얘기하신 이 내용을 지금 전면 부정하고 그것들이 그대로 공하고 청정하다라는 결론에 딱 도달한.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 천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승속도 없고 현상계와 니르바나의 구별도 없다는 것. 지금 여러분은 이미 그대로 청정하고 청정함이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온 우주가 비로자나 법궤불에 그대로 작용이라고 관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참나 자리에서 보면 그게 가능해요. 예. 내가 한 에고로 보면, 개체적 자아로 보면 남하고 우리가 서로 다르죠. 그럼 서로 간에 또 욕구 불만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만, 이 참나 입장에서 보면 우주가 원래 한 덩어리인데요. 여러분이 화내고 하는 게 화가 여러분이 만드셨나요? 생각, 감정, 오감, 오온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닌데요. 법계, 비로자나 법계의 법칙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마음법이 그대로 청정하다는 건 이 펜 하나 떨어지고 이 서로 만나고 하는 이 진리가 지금 비로자나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연기법으로 우주 곳곳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인과를 일으키고 받고 하는 이 모든 게 비로자나불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해인산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바다에 그대로 이 전체가 조금 더 뭘 하나 빼내고 할 게 아니라 그대로 진리의 바다다. 화가 날 만하니까 화가 나죠. 그렇죠? 이 탐욕을 일으킬 만하면 탐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연기대로 돌아가면 그 자체는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대승은 봤기 때문에 대승에서는 이 성불을 사실상 성불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성불이 의미가 없어지고 오온은 뭘 중생성을 상징하죠. 예, 오온은 중생의 핵심 아닙니까? 공은 깨달음이고요. 즉 이 둘이 만나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존재를 뭐라고 부른 겁니까? 살타라는 게 중생이란 뜻이고, 깨달음이 공인 줄 아는 이 보리, 깨달음과 살타가 합쳐서
우리가 보살이라는 존재가 보살되자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성불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 말한 성불을 거부한 겁니다. 열반을.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승경전에 오면 두 가지 갈래가 생긴다는 게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보살에서 끝냅니다. 십지보살. 십지라는 거는 아주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완성에 거의 완성에 가까운 원만한 보살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원만한 보살이라고 해도 중생성을 안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 여기 여전히 중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성이 있어야만 사실 우리는 오온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어요. 중생성을. 중생성을 애초에 버릴 수가 없고 이 중생성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지혜와 자비를 이 우주에 펼쳐낸다는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중생성을.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불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이나 이런 데서 성불을 거부하는 보살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열반에 들지 않겠다. 내가 중생 개체성을 초월한다. 중생성을 버려버리면 난 중생을 도와줄 수가 없다. 고로 나는 거부하겠다. 즉 성불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전들이 나온 이유는 이런 대승의 이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성불을 거부하냐 안 거부하냐 이걸 거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 중생성이 원래 공한 줄 알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건 어떤 그런 입장을 더 강조하다 나온 얘기지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완벽한 12지 부처 어떤 또 경전 하나는 십지에서 안 끝내고 십지보살이다 하더라도 능가경 같은 경우는 대승기신론이나 결국은 성불에서 12지 부처가 돼야 된다. 11지 12지는 같은 거예요. 11지는 마지막 십지가요. 한 번 더 번뇌를 떨어뜨리고 나면 지혜를 얻게 돼요. 11지에서 번뇌를 없애고 나면 완벽하게 12지의 이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 12지는 사실 비로자나불을 상징합니다. 비로자나불이랑 똑같아져야 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도 보살에서 멈추면 좀 아쉽잖아 하는. 그래서 타협 안으로 성불을 다시 가져오고 이 십지보살이 한 번 더 나아가서 비로자나불의 경지까지 도달해야 된다 하는 경전들이 능가경이나 대승기신들이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은 다시 초기 불교랑 타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성불을 시켜야 한다라는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생이 그대로 공하다는 이 논리를 사실은 지금 좀 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중생성을 버릴 필요가 없는데 원래 공한데 갑자기 이걸 버려야만 더 된다라는 이론을 또 등장시키는 거는 여전히 왜 그러냐면 석가모니가 성불하셨고 열반에 드셨다는 그 초기 불교의 그 중요한 그 마지막 결론부를 대승불교랑 합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열반에 들어가 끝나고 열반에 이미 열반인 줄 아는 겁니다. 이거를 무주 열반 사상이라고 합니다. 예. 이미 여러분은요 깨달으시면 무주 열반 머무름 없는 집착 없는 열반이에요.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푸셔도 돼요. 열반에 머무르지 않아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게 열반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기서 결론이 이게 대승의 핵심인데 다시 타협 안으로 나온 게 12지 성불을 해야 된다는 개체성을 버려야 된다. 다시 12지 성불은 개체성을 이 십지보살도 여전히 중생성이 있죠. 중생성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대승불교 본취지랑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저는 화엄경의 입장이 제일 맞다고 보는 거예요. 화엄경은 십지에서 끝내버립니다. 경전을. 십지경은 원래 독자적인 경전이기 때문에 십지에서 딱 끝나게 경전 자체가 쓰여져 있어요. 애초에.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십지보살도 여전히 끝없이 닦아야 한다. 그러면서 왜냐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중생성이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닦아야 된다는. 그런데 이 닦는 거를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닦는다는 건 아직도 개체성을 초월 못한 거 아니냐라고 보니까 12지 부처를 초기 불교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입장에서 이게 나왔지만 그거는 뭡니까? 대승의 본 입장에서 볼 때는 닦아야 한다는 것도 본래 공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꾸 지금 이게 여러 논리들이 합쳐지면서 여러 입장이 나오는데 화엄경의 입장과 어떤 지장경이나 성불을 거부하는 입장은요. 그걸 사실은 거부한다고 표현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셔야 할 길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요. 12지 부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12지 부처님이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애고 중생성을 통해서 12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 끝없이 이 우주에 펼쳐내야 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이
그 가셔야 할 길입니다. 대승의 핵심입니다. 10진이, 2진이, 1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그렇게 나눴을 뿐이지 중요한 거는 대승보살은 지금 이 순간 오온이 공한 줄 알고 색수상행식이 참나와 둘이 아닌 줄 알고 이 현상계를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다른 열반의 세계를 찾지 않고 이 속에서 참나로서 부처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부처로서 살아가시는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핵심인 겁니다. 부처로서 사신다는 게 보살인 거예요. 다른 개념이 아니고 이걸 자꾸 나눠서 중생 보살 아래 부처 아래 보살이 있고 보살은 결국 부처 되고 끝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초기 불교의 입장이라고요. 대승의 초기 불교 얘기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그런 스토리가 나온 것뿐입니다. 이해되세요? 조금 더 지금 다른 열반을 찾지 마시고 다른 극락을 찾지 않으셔야 그분이 진짜로 깨달으신 분이 불성을 제대로 하셨다면 지금 여기가 극락인 줄 아셔야죠. 색수상행식,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참나의 작용인지 그냥 아셔야죠. 다른 극락을 왜 찾으시고 이걸 소멸해야 되니 색수상행식하고 왜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색수상행식하고 싸우면 소승이 됩니다. 안 싸워요, 대승은. 그걸 가지고 덕을 펴는 거죠. 육바라밀 할 때 색수상행식이 없으면 육바라밀 어떻게 합니까? 보시를 어떻게 합니까? 중생이 있어야 내가 보시를 하는데요. 나와 남이 없는데 어떻게 보시를, 그 뭐죠? 나와 남이 있으면은 무상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남이 있어야 보시를 하죠. 보시를 하되 깨어서 하시라는 것뿐입니다. 무상보시는. 에고로 하지 마시고 나와 남이 다 있는 중에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잘해주시고 다 하시되 털어버리시고 늘 참나자리에서 하시고 했다는 것도 또 그냥 놔버리시고 내가 했지 하고 욕심 거기 집착하지만 마시라는 겁니다. 집착 안 하고 끝없이 남들하고 중생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시는 분이 보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자 보십시오. 이 그림 하나 그려놓을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법신이 12지 부처입니다. 여러분은요 그 법신을 여러분 이 에고가 사실은 보신 화신 그랬는데 여러분의 이거는 에고고요. 이건 여러분의 참나예요. 여러분 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12지 부처님이 계세요. 비로자나불이. 비로자나불이 지금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비로자나불이 여러분한테 지금 뭘 요구하십니까? 육바라밀을 요구합니다. 보시를 하라고, 지계를 하라고, 인욕을 하라고, 정진을 하라고, 선정을 하라고, 지혜로우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끝없이 우리 안에서 은총으로 바르게 살으라고 아버지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비로자나불이 아버지예요. 우주에. 에고가 자녀고요. 참나는 아버지죠. 뿌리니까. 뿌리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하라고 하십니까? 충실한 신의 사도가 된다는 거랑 보살이 된다는 건 같은 개념입니다. 보살은 비로자나불의 사도예요. 그래서 불자라고 합니다. 불의 자녀니까요. 불자라고 하는 불자가 보살이에요. 불자란 말에 엄청난 부처의 분신이 자식이라는 건 아버지의 분신이죠. 지금 에고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분신 맞으세요? 그럼 육바라밀 하는 거 보면 알겠죠. 육바라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정 깨어 계신가요? 지혜 옳고 그림이 선명히 보이시나요? 보시 남의 이익과 내 이익을 동등히 보시나요? 지게 남한테 부당한 피해 안 주시나요? 본인한테도 신뢰가 되는 일을 안 하시나요? 인욕 받아들여야 할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놀아가지고 시험에 떨어졌는데 하늘이 나한테 왜 그러실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인욕바람일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세요? 받아들여야 할 일인데 못 받아들이는 걸 그게 겉대 인욕이 필요합니다. 불자로서 지금 살아가실 수 있으시죠. 종교관에요. 똑같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이 틀리지 똑같습니다. 안에서 지금 이 신성이 느껴지세요? 기독교에서 하느님을 뭐라고 합니까? 전지, 전능, 사랑의 하느님 그럽니다. 불교의 대승기신론이나 모든 경전 뒤져보십시오. 부처님을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자비와 능력 그럽니다. 다를 수가 없겠죠. 비로자나 법계가 비로자나 불이 우주 법계의 핵인데 그 자리에서 우주를 다 만법을 알고 만법을 굴려서 우주를 펼쳐나갑니다. 모든 중생을 나로 보고 둘러보지 않고 살리려고요.
지금 보십시오. 비로자나불이 전지전능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펜을 놓으면 비로자나불이 어떻게 할지 이미 알고 계세요. 자, 전지, 전능까지 보여드릴게요. 다 알고 다 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 비로자나불, 우주에 비로자나불한테 남이 있을까요? 우주에. 그래서 사랑해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하나도 누구 나쁘라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인류가 너무 힘들다. 신이 없는 거 아니냐. 즉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피로자나불이 없는 거 아니냐랑 같은 얘기입니다. 피로자나불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인류가 힘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피로자나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류가 언제 한번 양심을 지켰다고요. 왜 도대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시는 거. 이해되세요? 벌을 받을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게 비로자나불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신이 있다는 증거예요. 인류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양심에 위배된 삶을 사니까 서로 싸우고 있죠. 그게 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연기가 살아 돌아간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요. 신이 좋아할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로자나불이 좋아할 선업을 자꾸 지어버리면 그럼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신이 있다는 증거지 그건 신의 잘못이 아니고 비로자나불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잘못이죠. 즉 우주 비로자나불이에요. 여기서 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이 아무리 중생을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뭘 못 해주죠? 인간이 주체적으로 선업을 지을지 악업을 지을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비로자나불은 선을 지으면 복을, 악을 지으면 벌을 줄 수는 있는데 선을 짓게 직접 말해주고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누가 필요합니까? 우주에. 보살이 필요한 겁니다. 비로자나불이 없어서 우주가 힘든 게 아니고요. 보살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살이 안 계셔서 여러분 힘드신 거고 이 사회가 힘든 겁니다. 비로자나불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따라서 할 애고가 없어요. 중생이. 여러분은 위대한 중생이 되셔야지 중생성을 버린 부처가 되길 바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부하셔야 돼요. 부처가 되길 거부하셔야 돼요. 재밌죠? 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억울하지만 거부한 건 왠지 마음이 편안해서 저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자가 되셔야 부처의 자녀가 없어서 우주가 힘든 거지 비로자나불이 없어서 우주가 힘든 게 아닙니다. 우주는 진리의 바다예요. 꽉 차 있어요. 정보가 이 하나에도 만법이 들어있고 만법은 칼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육바라밀 어겨보세요. 인간관계가 바로 여러분들 친구가 쫙 멀어지실 거예요. 우주에 혼자 남게 되실 겁니다. 육바라밀 자꾸 어기고 사시면. 이게 비로자나불의 법칙입니다. 육바라밀 자꾸 지키시면 원수도 친구가 되실 겁니다. 이게 비로자나불의 법칙이에요. 선한 인과를 원인을 지으시면 선한 과보가 반드시 옵니다. 이거를 아시면 일지보살이에요. 오늘 제가 일지보살 말씀드리겠지만 일지보살은 이거를 체험적으로 깨달으신 분이 일지보살이 들어갑니다. 일지부터가 이제 정식 바둑으로 치면 이제 유단자 아닙니까? 일단 아닙니까? 정식 승급 급수에서 놀다가 단수로 올라갈 때 뭘 아느냐? 육바라밀 귀한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법신을 더 이해하게 된 겁니다. 만법이 원인 지은 대로 주더라. 나는 어떤 원인을 계속 지어버리겠다. 이제부터. 이제는 세세생생 어디 곳에 가든 육바라밀만 자꾸 뿌리겠다.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결과는 기대 안 해도 다 오겠죠. 농사짓는 분이 제때 씨 뿌리고 제때 비료 주고 제때 물 주면 되지 반드시 풍년되리라고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풍작을 거두리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결과는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육바라밀대로 해버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확고하게 믿으시고 비로자나불하고 수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 같은 분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비로자나불 예수님이 믿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똑같은 자리를 믿고 하신 겁니다.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어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과만 자꾸 지으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득이 될 만한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거다라고 말할 정도 돼야 진짜 불자죠. 안팎이 투명해지죠. 육바라밀대로 하실 수 있을 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의 그 핵심이 뭔데요? 가르침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만 실천하시면은요 이미 피로자나불의 분신입니다. 불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만 계속 하시니까 좋은 업을 지을 수밖에 없죠. 좋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서 이 예타산 에고로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봤자 답이 안 나오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뭔 결과가 올까?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대로 안 돼요. 그냥 선업을 지으시면 선한 결과가 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이 작은 에고의 머릿속으로 우주 법계 굴리는 계산을 그 전자계산기로 슈퍼컴퓨터 돌리는 걸 지금 따라가 보겠다고 그 쌀집 계산기로요. 그걸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에고는 그걸 계산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짜 믿어야 돼요. 그때 믿음이라는 거는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참나를 찾고 참나가 내 안에서 보여주는 거를 체험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육바라밀을 지켜보고 나오는 결과, 육바라밀을 어겨보고 나오는 결과를 계속 보시다 보면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아실 때 일지보살을 그럽니다. 일주보살은요. 그 전에 1급에 해당되죠. 바둑으로 한 1급인데 1급 보살은 참나가 늘 흐른다는 건 알아요. 밤낮으로 깨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하면 확철대오라고 지금 선가에서 그런데 그 정도가 일지보살은 못 돼요. 육바라밀이 점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깨어서 선정과 지혜바라밀, 지혜 중에 일부랑 선정바라밀만 계속 붙잡고 계신 겁니다. 보시지게 인욕청진이 지금 나왔다는 증거가 없어요. 일주보살은 그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 먹고 자고 하는데 늘 초연해서 참나 상태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육바라밀이 아직 다 안 나와요. 그거를 지금 방금 하신 방식으로 육바라밀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삶 속에서 실험을 해보면요. 이제 이 현상계랑 수작을 하는 법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이 현상계에서 주인공이 돼가지고 살아갈지가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답이 나오면 일지보살 그럽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대승귀신론에 일주에서 일지 가는 길에 쭉 써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많이 읽어드렸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볼게요. 핵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엄경은 결국 십지보살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경전이다. 문수, 보영, 관음, 지장 보통 이분들이 십지보살을 대표합니다. 이런 분들이 대표한데 10은 완성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요 모든 것을 열수로 헤아리는데 십지보살은 일체종지 이건 부처님이나 얻는 겁니다. 전지전능하다 할 때 전지에 해당됩니다. 모든 걸 모든 일을 꿰뚫어보는 그 지혜를 완벽하게 얻었다는 건 아닙니다. 중생성 속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 수직이 직책을 받은 지위. 자, 요 말이 이제 화엄경 나중에 십지 갈 때 나오는데요. 십지의 경지까지 중생성을 갈고 닦아서 비로자나불을 거의 비로자나불의 뜻에 어기지 않고 살 정도가 되시면 그래도 여전히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십이지라면 십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직책을 그런데 거의 부처랑 동등하다고 수, 화엄경 용어입니다. 직, 열애의 직책을 받은 자리. 그러니까 사실상 중생 애고를 지닌 비로자나불이다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사실상 인격을 입은 비로자나불이다라는 존재. 이 정도 위상이 십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 진정한 열애의 분신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법신은 청정법신, 여러분의 참나를 말하고요. 보신은 뭡니까? 보신은 생각, 감정입니다. 오감의 일부가 들어가고요. 화신은 우리 확실한 오감의 영역이고요. 만질 수 있는 영역. 여러분이 만약에 몸을 잃어버리시고요. 이 육신에서 분리돼가지고 생각, 감정과 오감 중에 또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오감은 아니지만 또 그 나름의 꿈속에서 여러분 몸 다 있으시죠? 꿈속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서도 몸이 있고 질감이 다 있습니다. 그런 오감을 보신 그럽니다. 즉 이 물질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우주의 그 인과가 여러분이 지은 업보대로 그대로 갖고 있는 인과를 갖고 계신 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신과 화신이 에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의 영역이에요. 보신, 화신을 다 합치면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어떤 신경과학자, 하버드 신경과학자 그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뇌가 실제로 본인 뇌가 간 경우가 있습니다. 대뇌피질이 생각, 감정을 담당하는 그 기능이 완전히 멈췄는데 그 일지에 맞추면 자기는 그때 가가지고 연계를 탐험하고 본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던가요? 그분도 자기는 안 믿었던 자기도 이 뇌는 정신은 뇌의 작용일 뿐이라고 봤는데 자기 뇌가 진짜로 기능이 멈췄는데 자기는 그때 사실은 어느 때보다 생시보다도 생생한 걸 보고 느끼고 했거든요.
그게 책으로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여러 가지 보고된 게 많죠. 그래서 이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서 꿈에서도 빛으로 꿈을 꾼 적이 없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수술하다가 임사체험을 할때 처음으로 빛을 보고 사물을 보고 육신에서 나오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수술한 장면을 다 보고 또그 연계를 보고 와가지고 자기는 그때 처음 빛을 봤다. 이런 얘기들이 그 인터뷰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게 포신입니다. 이 화신, 육신을 벗어났는데 여전히 나는 몸과 오감과 생각 감정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포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이 포신, 이 에고는요,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참, 이 대승불교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오온이 본래 공하다 하는 얘기는요,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공은 불생불멸이다 그럽니다. 오온도 불생불멸이에요. 변화하지만 참나가 있으면 오온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초기 불교랑 대승불교는요, 완전히 다른 지금 인식의 이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재밌습니다. 대승을 이해하시면요, 여기에 놀라운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 행복한 세계로 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극락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하는 비결을 담은 게 대승 경전이고, 그 중에 대표가 화엄경입니다.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이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출가해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숲이라는 것까지 다 버리고 오온이라는 걸다 버려야 우리가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상은 힌두교의 문화의 아주 핵심입니다. 힌두교가 늘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도 힌두교 문화의 영향 안에서 그런 똑같은 지향점을 갖는 철학이 나왔지만 대승은 전혀 다른 기반을 갖추고 나온 겁니다. 기반 속에서. 이 현상계를 그대로 긍정하는 철학입니다. 한쪽은 현상계를 부정하는 철학이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자꾸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이걸 자꾸 섞어버리니까 진짜 대승의 맛을 모르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 보살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열의 자격이며 열의는 절대계에 존재하는 보살의 본체이다. 관음보살이 본래 성불했으나 현상계에서 영원히 중생성을 버리지 않고 보살로 머문다 하는 것도 이런 원리를 나타냅니다. 보살은 열의, 즉 해인산매, 절대계의 열반이죠. 그 자리를 하늘에 품고 있고 동시에 윤회, 현상계입니다. 이 현상계에서 여기는 화엄산매의 영역이죠. 자, 뭘 해인산매냐? 우주 만법은요, 비로자나불 자체이기 때문에 청정하다. 이게 해인산매입니다. 우주는 모두 진리의 바다 속에 있다. 화엄산매는 뭐냐? 보신과 화신의 영역에 오면요, 여긴 청정법신이지만 보신과 화신의 영역은요, 공부한 만큼 그 인과를 받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화엄, 꽃처럼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하는 그런 산매라는 건요, 공부할수록 꽃이 피어나는 산매입니다. 여기는 더 피어날 수가 없어요. 원래 완벽하니까. 그래서 해인산매. 우리는 본래 완벽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중생, 이 보리는 본래 청정하지만 중생성은요, 살타는 끝없이 인격을 갈고 닦으면서 매 순간 진화해야 된다는 게 보리 살타의 핵심입니다. 이게 화엄경의 핵심이고요. 이걸 알고 화엄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로자나불이 아니라 비로자나불의 훌륭한 분신인 깨달은 중생, 즉 보살이 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중생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보살이다. 이거를 계속 성불을 거부한다는 식의 경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길이고요. 우주의 대법신을 상징하는 12지 부처, 즉 비로자나불 법신은 모든 보살들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영원한 목표라고 보시면 이건 또 법신은 의미가 큽니다. 12지 부처를 모델로 해서 우리는 끝없이 이 중생성을 갈고 닦아야 되니까요. 근데 영원한 목표라는 건요, 도달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영원한 목표예요. 우리는 불자죠. 자녀로서 끝없이 불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는 겁니다. 보살은 중생성을 일부러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본래 중생성을 버릴 수가 없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듯이 오온은 본래 공하며, 그 다음 반야신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법공상 불생불멸. 모든 텅빈 공한 형상은 생겨남도 없고 선멸함도 없기 때문에 중생성도 본래 공하고 텅 비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내면의 비로자나불을 중생성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게 십지보살의 경지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끝없이 갈고 닦는 중에 원만하게 드러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길이다.
능가경과 대승기신에서 묘사한 십이지부처란 바로 우리의 비로자나부를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십지보살에서 안 끝나고 우리는 십이지가 돼야 된다는 것은 영원한 목표를 제시하는 거지 실제로 중생성을 버려야 된다라고 본다면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아미타불을 이 극락의 교주죠. 극락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우주 중생을 구제하시는 아미타불은 자 비로자나불이 아니죠. 아미타불은 어떤 분입니까? 보신불입니다. 화신불, 보신불 중에 보신불이에요. 즉 그분의 나름의 개성과 그분의 생각, 감정, 오감이 이 현상계 안에 엄연히 존재하시는 부처님. 이 얘기는 뭘까요? 그분은 중생성을 가지고 있다니. 즉 아미타불도 십이지 비로자나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지보살이지. 십지보살이 사실은 부처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중생성을 버려야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처시고 부처를 중생성을 통해서 끝없이 화엄 꽃을 피우듯이 끝없이 우주를 멋지게 자신의 중생성을 그 이 불성 부처의 육바라밀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의 꽃을 피워나가시는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어떤 성불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금 부처신데 지금 이 자리에서 육바라밀 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불자가 맞으시고요. 육바라밀 안 쓰고 있다. 전혀. 모르고 계시다. 그러면 온전한 불자가 못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온전한 부처님의 자녀가 되냐라고 접근하시는 겁니다. 이때 부처님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주 법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마경에서 뭐라고 했나요? 생과 사에 머물면서도 현상계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현상계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현상계가 본래 공하기 때문에. 생과 사에 머물면서도 오염된 행위를 하지 않아요. 이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우주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위대한 중생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사에 머물면서도 오염된 행위를 안 해요. 동시에 열반에 머물면서도 영원히 멸도에 들지 않아요. 열반에 들어갈 열반에서 다시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부처입니다. 이분이 보살이고요. 부처랑 보살을 하나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부처는 본체요. 보살은 작용입니다. 청정한 법신과 원만한 보신에서 생각, 감정, 오감의 온갖 보신, 화신의 주관과 객관의 작용이 나온다. 온 우주도 우리의 마음의 표상일 뿐이며 그것을 분별하는 우리의 마음도 청정 법신과 원만 보신의 작용일 뿐이다 하는 걸 좀 아시라는 겁니다. 자, 보살의 길 육바라밀의 실천법. 자, 여기 이거는요. 제가 예전에 학당에다 올린 글인데 한번 추가해 봤어요.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보살 부처로서 사셔야 될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참나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법신을 다이렉트로 바로 만나셔야 돼요. 나는 업장이 두꺼워서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요. 업장이 두터워서 못 본다. 그런 거 없어요. 법신은 본래 퍼펙트하기 때문에 업장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열반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승 열반경에 나라는 존재가 열애장이요 불성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거 느끼시죠? 내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존재는요 나와 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한다는 느낌이죠. 그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가 법신입니다. 거기서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요. 인과가 일어나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인과가 펼쳐집니다. 보신, 화신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은 누가 있어야 일어나죠? 나요. 나라는 바탕이 있어야 거기서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에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에고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청정한 나입니다. 내가 배고파 할 때 배고픈 내가 에고입니다. 이해되세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에고가 같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오온 빼고 나라는 게 없다는 부처님 말씀이 맞는 이유가 이겁니다. 색수상행식 빼고 나면 나라는 게 없죠. 색수상행식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 나는 에고의 나를 말합니다. 에고라는 건요. 색수상행식이 일어날 때 그 주체로서의 나입니다. 그런데 색수상행식을 다 내려놓고 나면요. 그럼 존재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청정한 텅 빈 존재 알아차림만 존재합니다. 그걸 진짜 본바탕인 나입니다. 순수한 알아차림. 재밌죠? 나 이렇게 여러분이 나 한번 해보세요. 나 해보시고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누가 나 했나요? 나라고 한 이놈은 누군고 하고 한번 봐보십시오. 그 자리가 비로자나불 자리입니다. 거기는 청정하고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오염이 일어납니다. 한 생각이 안 일어나면 오염이 안 됩니다. 부처님도요.
색수상행식을 버려라 그러고 뭐라고 하면 그것들을 미워해서 버리고 나면 청정한 자리로 들어갈 거다. 그게 열반이다 그랬어. 열반이에요 그 자리가. 근데 이제 나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제가 나 그러면 오만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거는 나를 실체화했고 뭐 어쩌고 막. 말도 어려워요. 제가 철학과 대학원 나왔지만 실체 그렇게 쉬운 개념 아닙니다. 실체만 해도 뜻이 여러 가지예요. 철학자들마다 다르겠어요. 나가 실체냐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현상계 오염된 내가 아니고 순수한 내가 있다는 겁니다. 느끼세요. 못 느끼시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은 답이 없습니다. 그분한테는 다 실체거든요. 다 뭐다 그분한테는 다 개념이거든요. 제가 그 참나란 얘기를 해도 나 있습니다. 텅 빈 알아차림 말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해도 텅 빈 알아차림 텅 비었다는 거는 텅 비지 않았다는 거랑 상대어고 알아차림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랑 상대어니까 그건 색소상행식이네. 뭐 그렇게 사세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저는 살만하니까요.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저는 안 됐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분들이 그런 얘기한다고 제가 제 안에 있는 내가 없어집니까? 뭐 어떡합니까 제가. 내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거 그게 생명의 본질이고요. 생명의 본질이 비로자나불이에요. 우주는 한 생명만 있습니다. 생명이 다양한 시공간의 모습 시공간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 우주의 생명의 자리 들어가 보면 거기 둘일까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서 어떻게 여기서 나라는 것도 그냥 이 그 편의상 붙인 말이지 존재한다는 그거에 어디서 거기서 어떻게 나와 남을 가릅니까? 근데 그게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말이 어디서 울립니까? 그 존재에서 울려요. 그 존재에서 울림이 있어서 그 울림이 나랑 남이랑 다른 나 할 때 에고가 되는 거지. 그냥 순수한 나라는 느낌일 때는요. 어떠한 구분이 없습니다. 우주를 통틀어서 나예요. 우주를 통틀어서 나인 자리가 비로자나불 자리입니다. 말로는 뭐 어떻게든 말하든 아무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나를 아셔야 참나가 이 에고 안에서 작동을 할 때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 자리는요. 나와 남이 없거든요. 존재 자체지.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뭐 돈 달라고도 안 해요. 돈이 있어야 존재하고 돈이 없으면 존재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 남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누군가를 또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 자체로 퍼펙트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움직이면 여러분 에고가 변해버려요. 여러분 에고는 나와 남이 달라서 여러분의 원래 보신과 화신은 나, 내 몸뚱이, 내 감정, 내 생각 이러고 살아가는데 이 불자가 되면요. 법신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 보신 화신이 좋은 인과를 짓기 시작하면요. 변해버려요. 육바라밀이 나와요. 즉 내 것만 챙기는 마음이 확장돼가지고요. 내가 내 거 이렇게 챙기고 싶은데 저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저 속에서도 똑같이 나가 있을 텐데 내 나를 알고 나면요. 상대방 안에도 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저 나랑 내 나가 둘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옅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갖고 싶으면 상대방도 얼마나 갖고 싶을까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베풀게 돼 있습니다. 보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자명한 거는 인정하게 돼 있어요. 자명한 걸 왜 부정합니까? 내 욕심이 안 붙으면 자명한 걸 왜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욕바라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정을 할 건 빨리빨리 인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쭉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보살의 핵심과 보살이 가려가는 육바라밀의 길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편으로는 참나의 각성을 통해 늘 세상을 초월한 고요함에 머물되 학당 예전에 올린 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생사윤회 속에서 아주 작은 선행도 놓치지 않는 이가 보살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경전들에 나오는 말씀들을 제 식으로 정리해서 쓴 겁니다. 한편으로는 늘 법신의 열반에 머물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늘 보신과 화신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존재. 아주 작은 선 하나. 즉 여러분 길 가다가요. 아주 작은 선행 하나도 육바라밀로 하면요. 부처의 마음으로 하시면 그때 여러분은 부처입니다. 그 순간에. 작은 선행, 큰 선행이 없죠. 다 불성에서 나오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 불성에서 작용이 나오게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으면 이미 부처십니다. 참나의 각성이 없이는 고요함에 머물 수 없으며 참나를 모르면요 고요함이라는 게 이 열반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육바라밀의 실천이 없이는 공덕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참나의 각성은 마음의 중심점을 찾는 것이며 육바라밀의 실천은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텅 빈 자리와 태풍의 눈과 같은 자리를 알아야 태풍을 돌립니다. 육바라밀로 여러분의 마음의 균형을 잡으세요. 희노애락에 나는 우울증, 스트레스, 희노애락이 균형을 잃었어 이런 게 없어요. 육바라밀을 열심히 돌려보세요. 그런 감정의 어떤 그런 질곡에 빠질 새가 없습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돌아가면요. 이 감정에서 감정이 다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울하다가도 지나갑니다. 우울하다가도 중생 보면 또 도와줄 마음에 그 도와주면 또 나와 중생이 모두 기뻐할 그거 생각에요. 늘 이 근원에서 기쁨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 희석시켜버립니다. 뭔가 우울하다, 스트레스 상태다, 욕구불만이죠. 에고가 내 욕심이 많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양심이 안에서 육바라밀이 돌아가 버리면요. 내가 나만 생각하기에 힘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이 둘을 두루 갖추어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여 널리 중생을 돕는 이가 보살입니다. 자, 바라밀이라는 것은 궁극,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보시바라밀은 보시의 궁극이자 완성입니다. 집착을 가진 에고로 하는 보시는 궁극의 보시가 아닙니다. 나조차고 하는 마음이 붙겠죠. 집착을 가지고 하면요. 집착이 없는 참나의 마음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보시만이 궁극의 보시입니다. 그러니 육바라밀의 실천은 오직 참나 각성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나 깨치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참나 깨치는 그 자체만 붙잡고 있으면 귀한 게 아닙니다. 그건 본인 하나 구제된 거지, 본인 하나 마음 편하지, 이 현상계 속에서 원만한 오염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나는 깨쳤는데 오히려 무지랑 아집에 가득 차신 분들도 계십니다. 업장이 두터워서요. 이거는 중심점은 찾았는데 균형을 못 잡고 계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소승성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육바라밀의 실천은 오직 참나의 각성으로 가능하고 에고가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자 할 때 에고와 싸우지 말고 먼저 오직 모른다 하시고 참나랑 하나가 된 다음에 그 참나 자리에서 뭔가 작용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에고랑 싸우지 마십시오. 에고와 싸워서는 에고의 노름에 빠집니다. 도와주자 말자 이런 말을 신랑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에고 노름입니다. 빨리 둘 다를 몰라 해버리고 마음의 중심점을 찾아가 보세요. 곧장 참나랑 하나가 되면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참나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남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시바라밀입니다. 에고가 온갖 욕망에 흔들릴 때도 곧장 참나를 돌아보십시오. 참나는 결코 욕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심은 나를 이해하는 마음이 붙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근데 몰라, 내 이름도 몰라 하고 참나 자리랑 하나가 되시면요. 안에서 아주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이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욕망을 이겨내시면, 유혹을 이겨내시면 지게바라밀입니다. 에고로 이겨내면 지게지 지게바라밀은 아닙니다. 예, 술 엄청 먹고 싶은데 그래도 술 먹지 말자고 내가 기울을 했으니 먹지 말자. 이거는요, 그 참 뭐 이렇게 나쁜 행위는 아닙니다만은 그걸 지게바라밀이라고는 안 합니다. 지게바라밀은 불성에서 나와야 돼요, 그 작용이. 예, 이 참나에서 자연스럽게 그 욕망을 이겨냈을 때, 녹여냈을 때 지게바라밀 그런 겁니다. 에고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로 이글거릴 때 곧장 참나를 돌아보십시오. 참나는 결코 분노에 이글거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참나의 힘으로 분노를 녹여내십시오. 이것이 인욕바라밀입니다. 에고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을 때도요. 내가 이렇게 나태할 수가 있나? 나는 천성이 게을러서 안 돼. 이런 마음이 드실 때도 참나를 몰라 하고 참나를 보십시오. 참나에서 힘이 나와요. 힘이 나오면 그냥 해버리시면 그만입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서 힘드십니다 하는 경우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말아 일어나야 되는 대로는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점점점 그런데 하고 자꾸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몰라 해버리시면 어떨까요? 몰라 하면 벌떡 일어나실 힘이 생겨요. 이게 바람일입니다. 참나에서 바로 나와요, 힘이. 뭔 일이 있을 때 이 몰라를 엉뚱한 데다 때려버리면 안 돼요. 바람일 하고자 하는 마음에다 몰라 때려버리면 그냥 자시는 거,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롭게 선택을 쓰셔야 돼요. 양심에다가 계속 몰라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승성자입니다. 자꾸 육바라밀이 올라와요. 그분들도 불성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몰라 하면서 누르고 있는 겁니다.
우주는 각자 책임이야.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우주는 원래 무상한 법이야. 왜 너 인과를 지으려고 하니? 너는 겨우 이제 인과를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설득하고 있는 걸 소승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편안한 상태에 계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양심하고 싸워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 양심하고 싸울 바에는 해버리자고 나온 게 보살인 겁니다. 이게 누를 힘이 누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로자나 불이 사실을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건데 누르고 있을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적극적으로 나는 그럼 이 우주에 나는 영원히 머물 테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한테 일을 맡겨주세요. 어디든 가서 하겠습니다. 이게 보살인 겁니다. 열반에 들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비로자나 불을 느끼고 있는데 비로자나 불이 열반 덩어리인데 따로 열반을 왜 찾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에고가 흔들리고 산란할 때도요. 에고가 막 잡생각을 일으키는데 잡념하고 싸우셔야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몰라 하고 곧장 비로자나 불을 붙잡으십시오. 참나랑 그냥 하나가 돼버리시면 참나는 본래 고요하기 때문에 내면이 평정이 돼버립니다. 이게 선정 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선정도요. 바라밀이 안 되고 억지로 에고를 누르고 있으면 선정이에요. 선정 바라밀은요. 참나가 원래 고요하다는 걸 알고 이게 본연삼매입니다. 참나는 본래 고요하니까 참나만 붙잡으면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선정 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참나가 없는 시절이 없죠. 생각, 감정, 오감을 쓰고 사시는 여러분한테 나라는 존재가 없을까요? 나가 없으면 생각, 감정, 오감도 일어날 데가 없는데요. 토대가. 즉 여러분은 아무리 힘든 생각, 아무리 힘든 감정에 빠져 계실 때도 나라는 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만 바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누구지? 이렇게 의심하는 나는 누구지? 이렇게 고민하는 나는 누구지? 이렇게 화나 있는 나는 누구지? 하고 나를 보시면요. 거기에는 화가 없고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원 처방이 돼서 마음이 풀려버립니다. 이게 선정바라밀입니다. 또 지혜바라밀도 그래요. 에고가 어둡고 어리석어가지고 무지에 빠져서 고정관념에 빠져서 뭔가 옳은지 그른지를 답을 못 낼 때 참나를 돌아보십시오. 참나는 절대로 어둡고 어리석지 않아요. 참나의 힘으로 참나의 마음에서 자명하게 옳다라고 느껴진 그걸 찾아가시면 진리를 바로 만나십니다. 참나 입장이 되시면요.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하고 자명한 건 자명하다는 신호가 선명히 들리실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자, 1 더하기 1은 2. 할 말 있으세요? 지금 참나 상태신 거 아세요? 자명한 상태가 참나예요. 스스로자 밝을명 자명이 참나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문답에 부처가 뭐냐? 2는 4. 할 말이 없으시죠? 지금 참나 상태예요. 에고가 할 말을 없게만 만들면 참나예요. 생각, 감정, 오감은 궁시렁되는 게 맛인데 에고가 궁시렁되는 걸 딱 막아버리면 참나입니다. 부처가 뭐냐? 호떡. 호떡이 뭘까요? 호떡 터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고 궁시렁거리는 게 호떡 터진 거예요. 호떡. 호떡 터지게 하지 마세요. 그게 참나 상태입니다. 에고가 궁시렁거린 거 멈추면 돼요. 그래서 좋은 음악, 좋은 영화, 좋은 경관을 보시면 에고가 딱 할 말을 멈추기 때문에 맛난 음식, 그때 잠깐 찰나 열반을 누리십니다. 아,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그 지복이 흘러요. 찰나 열반입니다. 그 남방의 고승분도 똑같이 인정하더라고요. 그게 찰나 열반이라고. 이쪽 같은 경우는 참나를 만났다고 하겠죠. 티벳 고승들은 그걸 참나를 만났다고 합니다. 텅 빈 각성을 만났다. 영화 보다가 이게 좋은 거 봤을 때. 에고가 정말 좋은 거 보면 에고가 할 말을 잃겠죠. 에고가 할 말을 잃으면 뭐만 존재할까요? 참나만. 나라는 놈만 생생히 존재합니다. 에고가 할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에고가 할 말을 잃게 만드셔야 돼요. 화두는 뭐냐면 에고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방편입니다. 어디 무슨 어디 하버드대 뭐 박사라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쉬지 않고 머리가 쉬지 않는 분을 입을 멈추게 하려니까 부처가 뭐냐라고 했더니 호떡 그랬다. 답해봐라. 그러면 머리가 탁 다운돼 버립니다. 그때 참나를 보는 거예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대혜스님이 화두선을 창시했는데 그게 그때 대혜스님이 지도했던 분들이 주로 그 당시 최고 엘리트들 사대부들이에요. 장관들, 재상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처 불성은 이런 겁니다 하면 벌써 쭉 저기 가 있어요. 그럼 불성은 이런 거겠군요. 막 계산을 쫙 내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 답을 낼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사들끼리나 답했던 거를 자꾸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딱 멈춰요. 걔는 불성이 있냐 없냐? 없다. 탁 멈춰요. 뭐라고 떠들기 전에 머리로 찾지 마시라. 답을 온몸으로 내봐라. 그 멈추는 게 이미 참나입니다.
찰나 멈췄으면 이미 찰나 참나예요. 이걸 알고 접근하시면 화두선을 하든 뭘 하든 바로 참나를 만나시는 거고, 모르고 접근하면 그 안에 또 집을 짓고 또 힘들어집니다. 예. 또 나는 언제나 참나를 볼까 하는 또 이런 망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잘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육바라밀의 실천은 참나의 작용이며, 참나의 각성은 육바라밀의 뿌리입니다. 이 둘은 하나예요. 이게 불자예요. 부처가 작용을 일으키면 부처의 자녀인 중생성이 일어나고, 이 중생성의 근원은 부처예요. 공이에요. 이러한 본체와 적용이 두루 작용을 두루 갖추고서 온 우주의 중생을 널리 교화하고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인 보살의 길입니다. 땡기세요? 가고 싶으세요? 이걸 목표로 하십시오. 지금 바로 가능해요. 손을 뻗으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몰라 하시고, 모르는 마음, 그 초연한 마음으로 다른 중생을 대하시고, 예, 본인의 마음을 관리하세요. 내가 희노애락에 빠져서 너무 힘들다, 슬픔이 너무 크다, 우울함이 너무 크다, 분노가 크다, 몰라라고 해보세요. 그 화내고 있는 나를 보세요. 나는 화나 있지 않아요. 내가 화를 냈을 때, 예, 화랑 접속이 됐을 때 화라는 게 의미를 갖지, 나로만 존재하시면 거기엔 생각 감정이 물들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서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도 경영하고 중생의 마음도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그림 보시면 법신에는 법신의 여섯 가지 특징이 있죠. 조화로움, 성실함, 고요함, 자명함, 무욕, 청정함이 밖으로 보신과 하신을 통해 인과세계에 펼쳐지면 뭐가 나옵니까? 법신은 원래 욕심이 없죠. 보시바라밀이 나옵니다. 법신 원래 청정해요. 그러니까 유혹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지게바라밀이 바로 나옵니다. 법신에서 조화로움이, 법신은 원래 조화롭기 때문에 상황을 금방 인정해요. 인욕할 건, 참아버릴 건 빨리 참아냅니다. 법신은 성실하기 때문에 늘 정진하고요. 법신은 고요하기 때문에 선정바라밀을 늘 쓰고, 법신에서는 본래 선악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지혜바라밀이 펼쳐집니다. 이걸 얼만큼 이거를 하다 보면, 중생들이 이걸 육바라밀 쓰다 보면 영적인 성숙도가 육바라밀을 하는 실천하는 힘이 다르겠죠. 그 역량을 써는 게 일지에서 십지지, 일지건 십지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일지가 십지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만큼 십지가 와도 거기서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는데 일지 십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불성을 표현한다면요, 그 순간은 이미 찰나찰나에서 이미 십지보살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 이 십지를 멀리 여기지 마시고, 나는 이미 부처가 됐는데, 참나만 지금 찾으셔서 이미 여러분 부처세요. 면허증은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도로 연수도 안 돼 있고 전혀 안 돼 있어요. 면허증만 받았지. 도로 연수부터 시작하세요. 육바라밀을 슬슬 해보세요. 그러면서 부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육조단경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육조단경은 이 같은 논리를 전혀 다른 측면에서 때립니다. 육조단경은 본래 육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는 법신을 그냥 찾아라. 이미 부처다. 그 다음은 부처로서 살아라 그냥. 이제 부처인데 내가 이미 면허증은 나왔는데 이제 장롱 면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조금씩 해봐야죠. 연수도 받고 선배한테 배우고 육바라밀 하는 거를 이미 부처다는 마음에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면허증 없는데 운전 배우는 무면허 운전 그게 아니고요. 면허증은 이미 있는데 나 참나 찾았는데, 육바라밀이 다 담겨있는 참나 찾으셨는데 이제 쓰고 살라니까 육바라밀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부처로서 좀 품위까지 갖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처로서 살아가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점수지, 이미 부처다 하는 그거. 이게 도노 점수의 핵심입니다.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럼 그 도노가 잘못됐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참나는 본래 퍼펙트한데 이 중생성이 그걸 소화를 잘 못해요. 여러분의 습기가. 깨달았다고 어제 그 습기가 오늘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 습기와 이 습기 안에서 조금씩 불성을 구현해내는 것, 그 낙으로 사시는 겁니다. 이 불성을 구현하면 자리 이타예요. 재밌는 게 이 불성을 구현하면 여러분은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육바라밀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선업을 자꾸 짓죠. 그럼 자신한테요 엄청난 포인트가 쌓입니다. 공덕이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세요. 자리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포인트를 자기가 그 포인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살은 중생들 불러다 쌓아요. 또 파티를 벌립니다. 포인트가 많으니까요. 또 쏘고. 쏘니까 또 쌓여요, 포인트가. 그럼 더 많이 불러다 또 쌓여요.
이러다가 보살로서 자리 이타의 역량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선업을 굴려버리는 분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요. 참나를 바로 깨치고 비로자나불이 나한테 원하는 거는 자리 이타로 내가 사는 거구나 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육바라밀을 통해 선한업을 계속 지어버리시면 나한테도 좋고 선한업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결국 선이라는 거는 중생한테 이로울 때 선이기 때문에 나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을 하신다는 얘기는 중생한테도 도움이 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공덕이 몇 배로 몇 배로 쌓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주에서 제일 이렇게 인과를 잘 관리하시는 분이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최고의 경영자가 되시려면요 보살이어야 돼요. 은하계를 누가 경영해야 될까요? 보살이요. 회사는요? 보살이요. 직원을 나로 여기고 직원들을 나랑 둘러보지 않는 보살이 아닌 사람이 만약 경영을 하면 직원하고 나하고는 둘이겠죠. 즉 회사는 망해도 나만 살찌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이해되세요? 보살이 아니면요 남이 위에 서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보살이라는 얘기는 동시에 남이 위에 서서도 이게 지배하려고 서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디든 가가지고 내가 남이 위에서도 그런 막중한 책임도 감당할 준비를 해야 돼요 혼자서. 그러니까 훌륭한 악사는 평소에 악기를 잘 조율해 놓듯이 훌륭한 보살은 중생이 없는 중에도 혼자서 육바라밀을 자기 마음에서 육바라밀이 늘 흘러 넘치는지 계속 조율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명상할 때는 그냥 막 대자대비 하다가 누가 가족이 하나 와서 건들면 바로 막 살벌한 욕이 나가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가면 하고 나면 또 황망해지겠죠. 나는 무엇인가 또 이런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이런 식 수행을 하지 마시고 참나 상태에서 육바라밀을 늘 분석해 보시다 보면 처음엔 내 중생성 때문에 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이걸 접근하시면요 조금씩 조금씩 나와요 육바라밀이. 그런데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게 법신에서 원래 육바라밀 덩어리라 법신이 삐집고 나오는 거지 법신의 빛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에고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건 그냥 보시지게 인욕이라고 하고 이거를 제가 모형을 하나 제작해서 하면 좋을 텐데 여기 등이 있다고 치고요. 등에 가시 쓰여져 있죠. 등이 근데 이게 투명하면 빛이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시커멓으면요. 안에 아무리 밝은 등이 있어도 밖으로 안 나와요. 이게 비로자나불입니다. 광명한 등이 비추고 있는데 우리 중생성이 시커멓으면요 때가 빛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점수를 한다고 여기 시커먼 때를 일부를 벗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그쪽으로 뚫고 나오겠죠. 자, 이거는 이 에고가 잘한 건가요? 아니에요. 빛은 이미 원래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육바람이는요 여러분 불성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걸 나오게 하는데 도와주는 것뿐이지 내 중생성을 조금 습기를 교정해서 업장을 좀 지우면 나올 뿐이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일이라고 여러분이 손댈 게 아니에요. 남을 봤을 때 불쌍하다는 마음이 저 안에서 그냥 올라오는 거지 여러분 일부러 불쌍해 쥐어짜서 막 눈물이 안 나오는데 아 불쌍해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만 해주셔도 돼요. 사실은 몰라. 몰라가 선정바람일에 들어가는 키거든요. 몰라. 에고를 탁 놔버리시면 알아서 불쌍함이 나와요. 자비심이. 그걸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이 나오는데 막는 요소들한테 몰라를 해주셔야지 만약에 육바라밀이 올라오는데 육바라밀에다가 계속 몰라를 하고 계시면 이상한 어떤 괴물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 적용이 돼요. 이 양심이 시커먼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는. 이해되세요? 이 육바라밀이 나오는데 방해되는 부분만 이 참나의 힘으로 쳐주면 안에서 무럭무럭 나와요. 이래야 여러분이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안에서요. 비로자나불이 살아 움직인다는 걸 알게 돼요. 일지보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아냐면 이 비로자나불이 내가 육바라밀만 지키면 우주에서 영원히 내가 이 선한 결과를 끝없이 풍성한 결과를 누리게 인과법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이 확신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 선한 인과만 지으시는 겁니다. 저나 우리 학당이 지금 이렇게 굴리는 이 운영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예. 어떤 이득 안 따지고 내 양심에서 육바라밀에 맞고 사단에 맞으면 그냥 합니다. 그걸 비로자나불이 우리한테 하느님이 명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요. 보상 기대하지 않고 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하면 안 망해요. 신기하게 안 망해요. 제가 그날 지난 10년간 실험을 했는데 안 망했어요. 계산 따지고 한 게 아니에요. 계산 따지면 이걸 못 하죠.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만 봐요. 자명하냐? 중생한테 이롭냐? 나한테도 이롭냐? 모두에게 이롭냐? 이롭다 그러면 해요. 우주가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요. 하면요. 내가 원한 방식이 일은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돼서 저게 됐으면 오는데 더 좋은 게 와요. 의도하지 않은 게 와요. 그런데 늘 한결같은 게 사단을 계속 적용하면 좋은 결과가 와요. 제가 누구 좀 속상하게 하고 할 때부터 찜찜한 거 있죠. 그럼 안 좋은 결과가 돌아와요. 그럼 알고 그 부득이 해야 될 때는 감수하고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당연히 올 거라는 걸. 못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럴만 육바람을 어겨서 저게 일어난 거니까 감수해야죠. 조금 더 원망하면 안 되죠. 이것도 인욕바람일이죠. 그러니까 바람일은요, 매 순간순간 쓰여야 됩니다. 오늘만 쓰고 뭐 잠깐 쉬었다 쓰고 이게 안 돼요. 매 순간 그게 안 돌아가면 여러분 마음 경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육바람일 쓰다 보면 실력이 조금씩 늘게 되고 우주랑 교감을 하게 돼요. 피로자나불을 생생하게 안에서 느끼게 되고 피로자나불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대로 살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성인들이. 성인들은 진리의 화신이에요. 다. 예수님만 화신이 아니고 모든 성인들은 진리의 화신입니다. 불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화신들이에요. 인간 중에 진리의 화신이 된 그 정도의 인간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